네,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미국의 집회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어제 귀국했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을 소풍 참 잘 다녀오신 거 제가 또 페이스북에 또 이렇게 저렇게 올린 사진들 제가 봤어요. 너무나 행복하셨겠다 생각이 들었고 안수 집사에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성락 성결교회 역사에 최초로 큰 한 페이지를 쓰셨어요. 차량이 15대가 갔나요? 15대요. 그렇게 많이 해서 간 적이 없는데 우리 후년이나 그때는 한 30대 한번 가보죠. 30대 가보고 또 저는 옛날에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아마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까먹으셔야 또 정신건강에 좋긴 합니다만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냐면 나중에 우리 교회 건축하고 비행기 한 대 전세 내서 저 아프리카 선교지 가든지 요 얘기는 좀 실망인가요? 비행기 한 대 전세 내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어디 놀러가자 이 얘기가 나올 거라고 혹시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비행기 한 대 뭐 하면 뭐 보잉 그런 기종이 되게 200몇십 명, 300명 조금 못하잖아요. 비행기 한 대 전세 내서 어디 선교 가든지 뭐. 근데 뭐 이제 어디 갈 때 보통 외국 서구에서는요 어떤 팀이 어디를 가더라도 사실은 같은 비행기 안 탑니다. 불어 따로 타요. 만일을 대비해서라도. 근데 어쨌든 이번에 15대 참 안수 집사에서 참 수고 많으셨고 저는 미국 아틀란타에서 그 소식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또 큰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지영은 목사와 함께 떠나는 성경여행 우리 네 번째 강의인데 숙제들 다 잘 내고 계시죠? 그죠? 예, 숙제 정 못하면 이제 오늘 이렇게 오셔서 옆 사람 꼭 보고 뵙기셔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숙제는 꼭 다 내셔야 돼요.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안 내셔도 괜찮지만 하여튼 오늘 네 번째 강의도 또 큰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예배 또 성경여행 네 번째 강의 축복해 주십시오. 또 말씀 삼 공동체 우리 성락 성결교회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복받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오늘 교회 여기 나온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또 오늘 이 다드림 찬양단 또 드보라 찬양대 또 기도 성경 봉독으로 섬기시는 또 안내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하옵소서. 우리 한 2분 정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복받는 공동체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 한 분도 빼놓지 말고 넉넉하게 누리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드림 찬양단 섬김과 봉사를 축복해 주시고 오정삼 장로님이 묘한 목사님 모든 신부들도 연주자들도 테크니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두보라 찬양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부장 장도님 부감님도 총무님 지휘 반주 또 모든 대원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안내로 섬기는 귀한 분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깊은 데까지 들어가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넉넉하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순서 맡은 분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런저런 근심이나 걱정 또는 마음의 분노나 짜증이나 또는 상처받은 마음들 오늘 찬양할 때 다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마음에 꼭 붙잡고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올리는 찬양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소원하면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많은 어려운 것들 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맡기기를 원하며 아뢰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 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열리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대원하실 목사님을 붙들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가을 소풍을 650명이 강원도 양구 두타현 청정지역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만끽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해 주님, 주님을 드러내놓고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영혼이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영혼권에 게을리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신년 후 첫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 내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부족함이 없도록 강하게 붙들어주시고 유아 사무엘부터 당회까지 서로가 합력하여 혼일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말씀상 공동체로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기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교회가 작년 1만 명 성도로 붕대게 하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찰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대로 내 몸에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육택하게 하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루어지는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축복하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기도 문제들이 모두가 풀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정훈 담임 목사님께 정훈 담임 목사님과 함께 떠나는 성경여행 4주째입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미국 집회를 마치시고 피곤하신 가운데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피곤치 않게 영육간에 강하게 붙들어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또 우리가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며 성경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또 찬양으로 헌신하시는 다드림 찬양대와 드브로가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에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업과 가정에도 주님의 큰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첫 시간이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권해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118장 영광나라 천사들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곡을 같이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이 부를 영광나라 천사들아 이 곡을 작곡한 헨리 스마트는 오르간 제작자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오르간을 공부해서 나중에는 오르가니스트로 활약을 했던 분인데 영국의 블랙번스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로 처음 발을 디뎌서 여러 교회에서 유수한 교회에서 많이 오르가니스트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한 곡도 열심히 쓰던데 50이 넘어서 이제 과로로 실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곡을 많이 썼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부를 영광나라 천사들의 이 곡은 실명한 후 52세 때 작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딸의 도움으로 이 곡을 썼는데 육체적인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가 중에서 말년에 실명을 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 곡을 쓰다가 실명한 분들 바하나 핸델 같은 분들도 나중에는 실명을 했는데 그분들도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린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영광나라 천사들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6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정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내려가시지 마시고 앵콜을 하셔야 될 분위기 같습니다. 네, 찬양 아주 감사합니다. 크게 은혜가 됐습니다. 아, 또 기도하고 성경봉도 맡아주신 우리 정영근 안수 집사님, 황순희 집사님 잘 또 섬겨주셨습니다. 황순희 집사님은 오늘 본문이 무지무지하게 길어서 봉독하시는 거 보니까 집에서 무지무지하게 연습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하고요. 성경 봉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봉사인데 잘 은혜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그 또 서울 달리기 대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교통 통제가 되는 모양인데 또 성도님들 그런 거 여러분 겪으셨으니까 돌아오는 주일 교회 오실 때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미국 아틀란타 존스크릭 한인교회에 가서 집회를 주님의 은혜로 잘 하고 왔습니다. 또 성도님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격려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틀란타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인데 참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목사님이 참 목회를 아주 은혜롭게 잘 하시는 그런 교회에 가서 제가 또 격려도 받고 또 참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그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역이 전 세계적으로 원만하게 자꾸 넓어지게 하시되 뭐 제가 이제 어디 가나 저는 말씀 전하는 게 말씀이 삶이 돼야 된다. 우리 교회 기본적인 비전 그거 사실은 설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집회하고 하는 게 곧 우리 교회 사역인데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점점 사역이 확장되면서 저만이 아니라 우리 평신도 리더분들도 기회가 되면 같이 가서 말씀, 삶, 운동 이런 게 아름답게 확장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로 이어지는 섭리의 길. 이제 세 번 강의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감이 잡히시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진행한 세 번의 강의도 창세기는 늘 거치죠, 그죠? 창세기는 늘 거치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봤으니까 감이 조금은 잡히십니까? 아직까지 감이 안 떨어져요? 조금 더 있어야 뭐 감이 다 익어서 떨어지긴 할 텐데 신앙 생활을 하시면서 성경 전체를 보는 기본적인 시각과 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늘 통독하고 또 개별적인 성경 지식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가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제가 한 5강 정도 다음에 한 번 정도 더 하고 나서는 이제 구약과 신약의 구체적인 내용의 흐름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구체적인 내용의 흐름으로 들어가도 창세기부터 쭉 창세기 1장부터 대략 12장까지 이 내용은 언제나 거쳐야 됩니다. 뭐 창세기 1장, 2장이 천지 창조에 대한 건데 뭐 그거 안 거치고 뭐 처음 시작도 안 한 채로 성경 흐름을 꿰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강의마다 뭐 한 40분, 45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아주 자세하기는 못하지만 결국에는 요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또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되는 강의에서 기본적인 그런 큰 흐름이 여러분 머리에 잘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네 번째 강의 전체를 요약한 도표를 한번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다. 도표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하면 훨씬 더 쉽지요. 우리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해주시고요. 자 오늘 네 번째 강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교회로 이어지는 섭리의 길. 이 제목을 잠깐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섭리의 길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으로서는 다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
아, 나는 성경 다 꿰고 있다,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위험합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지만 성경을 들이다보고 들이다보면 또 새로운 게, 또 전에는 내가 이런 걸 너무너무 몰랐다 이런 게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으로서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그 큰 틀 가운데, 그 프레임, 그 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신약에서는 새 이스라엘을 부르세요. 새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4강의 제목만 보면 큰 틀이 이제 드러나는 건데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교회를 부르시는데, 이스라엘이 사실은 제 역할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을 놓칩니다. 왜 놓쳤느냐? 그거는 교만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별히 배타성 때문에 그래요. 배타성. 우리 하고서 똘똘 뭉치고 우리 편 아닌 사람을 밀어내고 배제하고 멸시하고, 이게 배타성이죠. 여러분, 배타성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충돌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이 생각이 머릿속에 분명하면 뭐 사람이 살면서 가까운 사람끼리 똘똘 뭉칠 수도 있겠고, 또 싫은 사람들 좀 밀어내고 왕따시키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배타성은 하나님의 뜻에 충돌한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 그렇게 살면서 살다가도 아유,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주님 싫어하실 텐데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걸 모르면 똘똘 뭉쳐서 다른 사람 밀어내고 뭐 이러면서도 그게 잘하는 건 줄로 알아요.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의 큰 틀을 배워야 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목사인 저보다 우리 교회에 성경 더 많이 읽는 분들 계셔요. 더 많이 읽는 분들. 근데 그분들보다는 제가 그래도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데 더 낫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이 그 틀을 아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은 한 4년 전부터는 뭐 대학이나 신학교 같은 데서 전혀 강의를 안 하는데요.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이 학위를 받고 들어와도 학교에서 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강의 한 과목을 맡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나처럼 이제 그래도 조금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그런 사람이 괜히 강의 꿰차고 있으면 안 되겠다, 후배 학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한 4년 전부터는 정식 강의는 제가 하나도 안 하는데, 근데 강의할 때 보면 저보다 대학원생 중에서 그 분야, 제가 그 학기에 공부 강의하는 세미나 하는 과목에 대한 책을 저보다 더 많이 읽은 학생도 있어요. 근데 그 학생하고 교수하고 다른 게 뭐냐, 교수는 틀을 알아요. 학생들이 책 많이 읽는다고 그 지식이 다 정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유수한 학자들이 어떻게 연구했고 또 그 학자들의 결론이 뭐고, 이 틀을 아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길,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배타성은 하나님께 죄다. 그럼 배타성하고 반대가 뭐죠? 포용성이죠, 그죠? 근데 포용성이 어디까지 끌어안아야 되나요? 적어도 우리 한민족? 그러면 일본은, 그거는 뭐 그렇지 않아도 국민감정 나쁜데 그거는 밀어내야 되나요? 아니, 일본도 끌어안아야 돼요. 북한도 끌어안아야 되고, 중국도, 이슬람도 끌어안아야 되고, 어디까지? 이 세상 전부 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도표에 보면은요, 창조의 DNA, DNA가 유전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DNA를 가지고 있으면 그 DNA가 출생을 통해서 계속 유전자가 이어지잖아요. 조금 더 과학이 발전하면은요, 어떤 아이가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 이 아이가 10대 때는 무슨 병이 걸릴 수 있다, 이 아이가 30대 정도 되면 이게 장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런 것도 다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러죠. 물론 사람은 자랄 때
기계적으로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을 잘 관리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DNA, 그 유전자에 포함된 그 사람의 생체 정보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도요. 뭐 우리 가족력, 병에 대해서 가족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은 당, 뭐 혈압은 또 이제 연세 드시면 어차피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근데 가족력으로 당뇨가 있다. 그런 분들은 미리부터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가족력으로 무슨 병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을 해박하게 가지고 있고 그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운동을 하고 뭐가 좋은지 그런 건 아주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건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DNA가 그런 거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DNA가 있어요. 말하자면 사람 유전자처럼 그게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의 DNA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백성을 부르실 때 그 DNA가 이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패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포용성인데 그런데 포용성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배타성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시는데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교회에도 그 창조 때부터 쭉 흘러온 하나님이 명령하신 DNA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시기를 제일 위에를 보세요. 태고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시대, 교회 시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초 창조부터 이 세계 역사가 다 끝나는 영원한 나라가 오는 거기까지를 한번 성경적으로 제일 큰 틀로 나누면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태고 시대, 이스라엘 시대, 교회 시대. 자, 그리고요. 제일 밑에를 한번 보세요. 제일 밑에 보면 거기에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와 구원의 과정. 그리고 오른쪽에 선교. 이 태고 시대, 이스라엘 시대, 교회 시대 이렇게 쭉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는데요. 이 모든 거는 창조와 구원의 과정입니다. 제가 이미 이제 강의할 때 설명드린 건데 하나님의 창조는 한 번에 끝난 사건이 아니고 계속 이어진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금시 초문이시죠. 예, 감사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하고 있어야 저 같은 목사가 소용이 있지. 근데 어쨌든 창조와 구원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창조와 구원이 진행되는 과정 그걸 가리켜서 선교라고 그래요. 선자요. 교자는 가르칠 교자죠. 그죠? 근데 선자 이제 위에 간머리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일자 쓰고 그리고 나리를 하고 밑에 다시 일자 쓰고 이게 한자로 선자거든요. 근데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이걸 이제 한자어로 번역을 하면서 선교 이렇게 한 건데 그 번역을 무지무지하게 잘한 겁니다. 이 선자가 무슨 그 한자 원래 뜻이 말이죠. 천자 말하자면 임금 그 뜻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 이게 이 선자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선자를 잘 쓴 거잖아요. 그죠? 만왕의 왕이요 오직 홀로 주님이신 창조의 주권자 그분의 뜻 그분의 뜻이 담긴 말씀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태고시대부터 쭉 가는 과정은 창조와 구원의 과정인데 그런데 그걸 가리켜서 바로 선교라 그런다는 거죠. 그 밑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된 거 있죠? 그건 한번 이렇게 보세요. 빨간 점이 세 개가 있네요. 그리고 빨간 점 밑에 말씀 약속 그렇게 써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시대 보면 말씀 약속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네요. 그리고 이 빨간 점에서부터 이렇게 퍼지는 그러니까 빨간 점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 말고 빨간 점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선교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예. 이건 한번 잘 이렇게 보시고 제가 이제 성경 본문을 조금 찾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릴 때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습니다. 늘 하던 대로 창세기는 늘 반복이 돼요. 창세기 1장 28절 31절 두 절만 딱 찍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30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31절 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어떤 조직이 있을 때, 회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뭐 어떤 학교 조직, 뭐 인간 사회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잖아요. 심하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이 불행하죠, 그죠? 또 그 조직을 이끌고 있는 리더가 힘들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주권자신데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서로 찍고 싸운다, 서로 갈등한다, 서로 충돌한다, 그러면 하나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통치의 기본적인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분리해서 다스린다. 이게 통치의 기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냥 세속적인, 말하자면 마키아벨리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통속적인 방법인데 동양이나 서양이나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넓은 지역을 통치하려면 넓은 지역이 똘똘 다 뭉치면 이게 제일 위의 지도자한테 이게 대항한단 말이에요. 대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나눈다는 거예요. 분리하고 서로 경쟁도 시키고 갈등하고 그래서 다스린다.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아까 28절 읽은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근데 정복이란 말이 무력으로 굴복시킨다, 이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랬으니까 육해공 전부 다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근데 이 다스려라 여기에는요, 고대 근동 지방의 최고의 이상적인 통치자 이런 개념이 이게 들어가 있어요. 뭐 이상적인 통치자가 무력으로 사람들을, 백성을 막 억압하고 공포 정치하고 그런 통치자가 이상적인 통치자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상적인 통치자상은 그 사람이 다스리는 또 통치하는 그 안이 참 평화롭고 행복하고 이거거든요. 근데 1장 28절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전체에서 하나도 빼놓지 말고, 어디 하나도 탈락하지 말고, 어디 하나도 소외되지 말고, 전부 다 이게 더불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DNA입니다. 자, 그리고 31절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와, 참 좋다. 우리 사람이면 판단을 잘못해서 와, 좋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판단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떤 두 사람 또는 어떤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데 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친구한테 가서, 야, 누가 어쨌대더라. 근데 한쪽 얘기만 들으면 그쪽이 옳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아. 그거 잘못된 내가. 그거 나쁘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목회는 사실은 인간관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한쪽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는 가능한 대로, 그게 이제 사람이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가능한 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안을 제가 본격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된다. 그래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고, 어차피 담임 목사가 개입할 문제면 그러면 양쪽 얘기 다 듣습니다. 근데 그럴 게 아니면 또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한쪽 사람만 얘기했다, 다른 쪽 반대쪽으로 싸우는 다른 사람은 얘기 안 했다, 그럴 경우에는 가능한 대로 판단 중지, 이거를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한쪽 얘기만 들었지. 인간의 일이라는 것은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지. 반전이라는 게 언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문제는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판단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쁘다 그러면 나쁜 거고, 하나님이 아 이게 맞다 그러면 그건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으니까 창조세계는 보시기에 좋았어요. 근데 왜 좋았을까요? 그 안에 싸움이 있는데 좋을까요? 아니요. 어떤 일부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다른 사람 왕따 시키고 그러는데 그게 보기에 좋았을까요? 아니죠. 바로 28절에 있는 거예요. 하늘, 땅, 바다, 모든 피조물을 사람이 참으로 이상적인 지도자처럼 그렇게 해서 다 모든 피조세계가 다 포용되는 거예요. 다 포용되는 거. 더불어 같이 행복한 거. 그거를 보시고서 하나님이 아, 참 좋다. 자, 창조의 DNA 정리할까요? 뭐가 창조의 DNA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더불어 화목한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거를 일반적인 얘기로 표현하면 사해 동포 사상이 그거예요. 사해, 넉사자 바다해. 옛날에는 동서남북하면 그게 그 세계 모든 방향을 다 말하는 거니까 사해. 옛날에 멀리 가면 바다로 가야 멀리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해 그러면 온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계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동포다 이런 거지요. 피부 색깔 다르고 뭐가 다르고 다 달라도 그게 동포다 그런 거지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요, 기독교가 뭐 나중에 들어간 지역도 있죠. 우리나라 기독교는 나중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안 들어간 지역에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간도 제 설교문에 그거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세계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거 참 고상하다, 괜찮다, 어휴 훌륭하네, 어휴 법 없이도 살 수 없네, 이런 거는 전부 다 사상의 바탕을 들어가면 사회 동포 사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홍익인간이, 홍자가 넓은 홍자잖아요. 익, 이거는 이롭다, 유익하다. 그리고 인간, 그러니까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게 그러니까 홍익인간, 우리 전통사상, 그거는 아주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떤 문화권이 안 좋은 문화권도 있고 괜찮은 문화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 뭐냐? 끼리끼리 배타적이다? 그거는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아 이건 안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죄에 많이 물든 문화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가능한 대로 포용한다, 이거는 좋은 문화권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창조의 DNA, 이거는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다. 이게 창조의 DNA예요. 사람끼리는 물론이고 사람 이외에 다른 피조물들까지도. 그래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상은 뭐냐면 강, 산, 나무, 해, 달, 별 이런 것까지 더불어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성 프란치스코라고 12세기에 살았던 분이에요. 그분이 유명하죠.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기도도 하신 분이고. 그런데 그분이 쓴 노래 중에서 해와 달과 강 이런 거를 내 누이요, 내 형제요 이렇게 부른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분만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신앙이 깊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그리고 단순하고 소박하면서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도요, 어떤 사람이 자연 만물, 꽃, 짐승 이런 거 함부로 대한다, 그 사람은 인품이 결코 좋은 사람 아니에요. 싸나운 사람이죠. 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품을 알아보려면 자연 만물을 참 귀하게 여긴다, 짐승 같은 것도 참 귀하게 여긴다, 사람은 물론이고, 근데 물론 애완용 동물은 무지무지하게 귀하게 여기면서 사람한테 독한 사람은 이게 이제 잘못 비뚤어진 거죠. 너무 사람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인간은 싫다, 그리고 이제 짐승 기르고 이러는 사람인데, 뭐 그것도 이제 그러다가 치유는 되긴 돼요. 자, 여러분, 창조의 DNA 기억하십시오. 모든 거를 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의 DNA로 이어져요. 창세기 1, 2장, 창조 3장, 타락. 타락이 계속해서 심해져요.
하나님이 홍수로 인간의 죄성을 한번 쭉 쓸어버리고 컴퓨터로 말하면 싹 포맷을 다시 하고 한번 다시 깔아봤는데 그래도 잘 안 돼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의 뿌리는 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보면 사람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래요. 죄가 그렇게 높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고서 근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떤 한 민족을 불러서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샘플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에서 서로 갈등하고 다툼은 안 되고 모든 것을 하나로 포용하는 게 창조주의 뜻이다. 여기에 대한 샘플을 모두 다 타락했으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느 한 사람 또는 한 민족을 소수를 뽑아가지고 철저히 훈련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훈련된 집단을 통해서 샘플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게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1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 우리 여성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2장 1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아멘. 창세기 12장 1절은 요약함은 비움입니다. 떠나라 그건 비움이라고 요약할 수 있고 2절은 채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복 자체가 되게 해주신다. 복을 준다. 그리고 3절은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워졌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3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를 나눠야 돼요. 3절이 나눔 이렇게 됩니다. 3절이 특별히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신체의 수명이 다하면 세상을 떠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겠어요? 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서겠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시험 문제가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1, 2, 3.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는데 나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내가 포용한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나누어 준 사람이 누구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끌어모았느냐? 무지무지하게 많이 끌어모았으면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상을 줘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얼마나 높은 직위에 올라갔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세상적인 판단은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다 좋은데 그런 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 섬겼느냐, 베풀었느냐, 3절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3절 보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연결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를 부르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복을 누리느냐, 그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샘플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형성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본적인 사명은 바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복을 경험하고 그걸 세계 다른 민족에게 샘플이 돼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교회에서 사역하는 기본 원리도 똑같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또는 각 기관 부서의 장이나 이런 걸 맡으신 임원 맡으신 분들 그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 뭔가요? 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한 거다. 또 모든 사람을 끌어안아야 된다. 그 본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그 직책에 세우신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자기를 인도하고 교회 처음 나와서 가깝게 지내는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형태가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전혀 다른 데 예배 참석 안 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하고 친하잖아요. 교회 나와서. 그러면 처음 나온 사람 꼭 그렇게 신앙 생활합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예수를 처음 믿자마자 믿는 날부터 새벽기도 하고 믿는 날부터 십일조 하고 그런 분들을 제가 여러 사람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뭐 십일조 하고 그러면 오 신앙 좋은 거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처음 교회 나왔으니까 신앙이 좋은 건지 뭔지 그거를 뭐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 예수 그렇게 믿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믿었던 사람이 그냥 주일 한번 나오고 그냥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나중에 교회 생활은 5년, 10년, 20년 그렇게 생활하다가 뭐 계기가 돼가지고 아유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려면 이게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잘못된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게 창조의 DNA, 배타적으로 남과 싸우지 말고 모든 사람을, 모든 피조물을 다 포용한다. 요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12장 4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창조하실 때 주신 창조의 DNA,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기록된 말씀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의 DNA,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또다시 그 DNA, 그 뜻,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했다.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평생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훈련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최종 훈련이 뭐였죠? 진짜로 힘든 훈련. 합격하기에 힘든 훈련.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 최종 훈련 통과하는데 그 훈련이 뭔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자, 17절, 18절 요 구절은요. 진짜로 아브라함이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도 아니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그래요. 칼을 들어서.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을 해요. 그리고 우리야 요즘 성경 스토리를 아니까 뭐 예를 들어 잡으려고 그래도 아 진짜 잡는 거 아니지. 우린 뒷스토리까지 다 알아요. 예? 쉬운 얘기로 재방송 보는 것처럼.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 알았던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잡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스톱시키시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받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크게 감동받은 장면 그러면 아마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일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받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17절 18절이 결론적인 얘기예요. 우리 남성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아멘. 창세기 12장 3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여튼 배타적으로 하면 안 돼. 다 포용해야 돼요. 그게 22장 18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창세기 12장 3절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약속해 주고 그리고 도장을 확 찍어 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18절에서 이는 내가 뭐를 준행하였다?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그 복을 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섭리, 그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흘러간다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DNA가 뭐냐? 그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인데 그건 바로 모든 민족을 다 포용하는 것. 이스라엘의 사명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살면서 다른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또 자꾸 그냥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려워지면 자기 방어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어려워지면 자기 방어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전쟁이 난다 그러면 당장 나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자식들 저기해야 되잖아요. 1994년도에 미국 LA에서 LA 대지진 났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아틀란타 가서 집회하는데 LA 대지진 났을 때 거기 사셨던 어떤 장로님한테 제가 식사하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집을 좋은 걸 하나 샀대요. 집을 사가지고 한 주 정도도 안 됐대요. 근데 지진이 난 거예요. 집 좋은 집 산 거 뭐 그냥 다 흔들리고 깨지고 하는데 근데 그때 그 장로님 참 솔직하신 분이지. 애들이 어렸는데 애들 생각도 안 나더래요. 이게 비정한 아버지다 그게 아니고 그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너무너무 무섭더래요. 근데 거기에서는 하나 딱 생각드는 게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나고 조금 이따 이제 애들이 자기 방에서 막 아빠 엄마한테 올 거 아니겠어요? 그때서야 애들 이렇게 생각이 나더래요. 제가 일본에 처음으로 집회하러 갔을 때 그때는 큰 지진은 아니지만 숙소에 이렇게 묵어서 이제 했는데 저녁에 잘라 그런데 이게 흔들렸거든요. 좀 침대가 막 흔들리고 처음 겪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별 생각이 다 들고 급하면 창문으로 뛰어내릴까. 근데 거기가 6층이었거든요. 뛰어내리면 죽지. 근데 잘 때는 간단하게 입고 자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입고 자는데 빨리 튀쳐나가야 되면 빨리 일어나서 옷 입어야 되겠다. 뭐 팬티를 언닝 차림으로 뛰어나가면 안 되니까 소셜 스테이터스가 있지. 그래서 별별 생각을 다 하는데 제 머릿속에 정급하면 호텔 측에서 무슨 안내를 해주겠지. 그리고 나 초청한 그 목사님이 무슨 급한 상황이면 전화를 주겠지. 그래서 휴대전화 옆에 이렇게 놓고 까짓거 뭐 좀 기다려보자. 그랬더니 어느 정도 흔들리다가 안 흔들려요.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 켜보니까 일본은 모르지만 한자 섞여 있으니까 온통 공영방송 서너 개가 다 지진 방송이에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지진은 또 여진이 무섭대더라 이런 거 생각하고 좀 기다렸더니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날 만나서 저를 집회 초청한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목사님이 정급한 무슨 전화를 주겠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솔직한 분이에요. 사실은 목사님 생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산다. 이거는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혈육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혈육을 잡아서 바쳐야만 했어요. 그 훈련 항목은 딱 하나예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뭐의 순종? 말씀의 순종. 말씀은 약속이에요. 근데 어떤 존경받는 사람은 자기 입에 한 말을 자기가 책임져요. 그죠? 사기꾼은? 책임 안 집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자기가 불리해도 손해나도 자기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일구위원을 뭐 남아이런 중천군 뭐 등등 뭐 남자만이겠어요? 여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당신이 한 말을 반드시 100%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약속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약속할 때 약자 써가지고 언약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그 말씀에 순종하되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한다. 하늘이 두 쪽, 땅이 두 쪽이나도 순종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한다. 내가 죽더라도 순종한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신 딱 한 가지 훈련 항목이에요. 타락이 뭐예요? 말씀 어긴 게 타락이잖아요. 그걸 회복하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해야 되죠. 내 이익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이 우선이에요. 내 자존심? 당연하죠. 자존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선이에요. 하도 신앙이 하향평준화되다 보니까 내 자존심 그게 말씀보다 다 위에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이게 너무나 다 밑으로 떨어진 거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의 DNA, 창조의 DNA하고 똑같아요.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한데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본 도표를 잠깐 기억하시고 그러면 교회라는 게 세워질 때 교회의 DNA가 뭘까? 자 마가복음에서 한 구절을 찾고 마태복음에서 한 두 구절을 보는데 마가복음 1장 예. 마태 마가복음 1장 자 1장 15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다 찾으셨나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거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며, 그죠? 영원한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건 뭔가요? 그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그죠? 천국, 이게 하나님 나라, 그런 거잖아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나라를 제대로 못 다스리, 어느 왕이 있다 제대로 못 다스린다 그러면 명이 서지, 영이 서지 않는 거죠, 그죠? 어떤 나라가, 현대 국가,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법이 제대로 작동해야 돼요. 근데 법이 고무줄 같다? 그건 별로 아직 성숙한 나라가 아니에요. 뭐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는 법이 피해가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이게 법이 엄격하다? 그건 별로 좋은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사실 사회적으로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명백하게 누가 봐도 그건 잘못했는데, 근데 권력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적절하게 하다가, 베테랑이란 영화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본 게 공감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법이, 우리 여기도 이제 법 쪽에 계신 분, 우리 교회도 계시지만 어쨌든 특히 법 쪽에 있는 사람 중에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뭐 법에 이런 게 우리나라 사법체제를 불신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고치겠어요? 근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 양심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노력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저 어쨌든요, 예수님이 전하신 게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거기에서 잘 작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게 뭐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순종되고 작동하는 것.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샘플을 보이셨어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당신 자신이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잖아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지막에 최후의 결전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교회가 제일 처음 세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건데 그 DNA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 한 구절만 찾아야겠네요. 마태복음 28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지금 마가복음 1장 읽었으니까 바로 그 앞이에요. 마태복음 28장. 자, 너무나 유명한 구절 18절부터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계시고 3년 공생에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이 말씀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똑같은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거는 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건데 같은 장면, 그 상황에 있던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은 그렇게 기록했고 마태라는 제자는 이렇게 기록했고 말하자면 자기들이 느끼고 본 대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사복음서 끝머리는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걸 읽은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당부하신 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건데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의 초기 멤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를 당부하시나요? 땅끝까지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고. 이게 똑같잖아요. DNA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창조의 DNA,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DNA, 그리고 교회의 DNA가 다 똑같죠, 그죠?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근본적인 약속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전체를 다 끌어안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졌던 생각이고,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사람은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만이 가지신 자유의지 결정권을 사람에게도 주셨으니까. 사람은 그 자유의지 결정권이라는 게 자기를 창조한 창조의 주권자하고 주권자를 거부할 수 있는 의지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죠. 근데 그걸 가지고 창조의 주권자, 그분의 뜻, 말씀, 그분이 창조할 때 심어주신 DNA, 이거를 거절하고 그게 이제 죄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조할 때 온 세계는 배타적으로 살면 안 된다. 갈라서 찍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이거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창조의 DNA가 이스라엘의 DNA 그리고 교회의 DNA까지 이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오늘 아까 황순희 집사님 읽어주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당하시기 전에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최후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7장에 보면은 쫙 말하자면 요약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셨나? 그건 아까 읽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는 뭘 주셨나? 아까 우리 황순 집사님 읽어봤지만 그게 뭐냐면 모세에게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 그랬는데 이 성막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가 눈으로 보이게 나타난 게 성막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누구냐? 다윗은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성전은 실제로는 솔로몬이 지었지만 성경은 거의 그를 다윗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사실은 성전 하면은 솔로몬보다 다윗, 이렇게 성경은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뭐냐? 그 성막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를 눈으로 보이게 만드는 게 성막 성전 구조예요. 뜰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뜰에는 이제 거기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촛대 떡상이 있고 안에 지성소가 있고 제일 깊은 데 지성소에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목숨이 죽어도 제일 깊은 데가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다.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 최초의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은 자기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다가 불에 타 죽어요. 그런데 타 죽는데 아버지로서 아들이 죽었는데, 근데 모세가 비록 동생이지만 하나님의 권위 구조 아래서 모세가 죽은 자기 두 아들한테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요. 왜? 영적인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영적인 권위를 제대로 알면 무서운 것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절대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깊어지면 무섭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 절대 사랑. 이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역사를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한 그 최후 변론의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 말씀을 약속을 주셨다. 그걸 붙들고 아브라함은 살았다. 그리고 모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그거를 성막이라는 걸로 하나님의 지시받아서 모세는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모양대로 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성막에 눈으로 보이게 나타났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윗 성전을 지었다.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거쳐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근본적으로 모든 민족을 포용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모든 민족에게 그 축복의 얘기를 가르치는 것, 너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찔려서 스데반 집사님을 치죠. 근데 사도행전 7장 37절, 아까 황순희 집사님 읽어주셨는데 거기서는 이제 모세가 이런 말을 했다,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해요. 7장 37절인데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나중에 언젠가는 너희 백성, 우리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근데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오늘 숙제 3번 답이에요. 요거는 안 들으면 못 써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성경만 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답을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3번 문제의 답.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예수 그리스도. 4번은 그냥 구절에 이제 괄호 넣기니까.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자, 도표 다른 건 다 설명드렸는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 육해공 모든 피조물 잘 다스려라. 그게 말씀, 말씀은 약속이라 그랬죠. 빨간 점. 근데 그 말씀을 쭉 실천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선결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돼요.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럴 때는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 한 사람을 찾으셔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게 그 말씀 약속, 이스라엘 시대 빨간 점으로 다시 이게 좁혀지잖아요. 누구 한 사람을 찾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그 한 사람 부르신, 그 한 민족, 그 하나를 부르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또 쭉 실천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또 선교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우리가 선민이고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고 배타성이 강하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한국교회는 교회에서 끼리끼리 놀면 안 됩니다.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열심히 활동하고 그러는데 직장 생활에서 뭐 교육계, 법조계, 연예계 또는 장사하는 거기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탈법을 더 많이 한다? 그러면 그건 좋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교회 제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해도. 우리는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회 전체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실수를 똑같이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어느 하나로 초점을 좁히는 거예요. 그 초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예요. 그래서 다시 쭉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시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시대가 어지러울수록 어두울수록 조그만 불빛도 밝게 빛납니다. 요즘 한국교회 전체가 결코 신앙이 좋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잡고 축복하시고 그 사람 가정 가문을 쓰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모두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DNA가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 시대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축복의 흐름에 제일 중앙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 삼 공동체잖아요. 그죠?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약속이니까 그게 성취되는 게 그게 바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에게는 성경의 근본 흐름을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그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씀 삼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갈수록 복되고 가정 가문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2, 3분 정도 기도하는데요. 들은 말씀 나에게 도전된 것 붙들고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배타적인 배타성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어떻게 합리화하더라도 포용성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모든 피조세계 전체, 인간 전체.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오늘날 세계의 희망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계 다 늘 싸우잖아요. 국가 간 전쟁, 민족 간 전쟁, 한 나라 안에서도 여야 뭐 또 그냥 뭐 치고받고 싸우고 또 조그만 집단에서도 그러고, 근데 거기에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냐, 거기에서 화해자 역할을 하고 중보자 역할을 하고 다리의 역할을 하고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다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DNA, 이스라엘과 교회 공동체로 이어지는 그 DNA, 온 세상을 포괄하고 포용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약속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결단하고 기도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받아주시고 삶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 가문 갈수록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 그리고 작게는 우리 사회부터 이 동아시아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소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여기에서 말씀을 배우고 결단한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통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